레키쇼! 나의 추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아입니다. 아, 이거 지금 어제보다는 그나마 낮긴 하거든요. 어제는 하락이었지만 오늘 상승입니다. 그런데 상승의 탄력이 상당히 답답하다라는 거죠. 아,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코스닥은요, 조금 전에 빠졌다가 그나마 다시 돌려놓고 있습니다. H1B가 갑자기 튀면서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 연일 훨훨 날아가고 있는 미국 증시를 따라가기는 역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 같은 국내 증시인데요. 오늘 이렇게 어둠 속에서 그나마 한 줄기 빛이 되어주는 섹터는 히토류 관련 종목들, 뭐 페라이트 관련 종목들 이런 분들이 있겠습니다. 또 몇몇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데요. 네, 정말 뭐 속 시원한 장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랭킹쇼를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들, 종목별로 어떻게 대응할지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요.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받고 있고요. 유튜브 댓글창에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신규 매수 문의부터 꼼꼼한 종목 진단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로 한번 가볼까요? 어떤 분들이 와주셨는지 보겠습니다. 아, 현재는 1,354분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레이나 리님 손 한번 흔들어 주셨죠? 자, 부자대자님 모트렉스의 신철이님의 바이오니아 종목 진단 올려주셨고요. 네. 그리고 구독하구만님께서 잘생긴 유창호행, 잘생긴 미나행 굿 오후. 누가 더 잘생겼나요? 어떻게 잘생겨졌네요. 그래요? 누가 더 잘생겼는지 궁금하네요. 너무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사계절님께서는 에코들 또 하락 시작이다 했는데 아유. 사실 오전만 해도 그래 눈이 다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맞아요. 아니 에코프로 BM도 에코프로도 그리고 LNF까지도 잘 가주나 싶다가 상승폭을 지금은 죄다 반납했습니다. 하락으로 좀 돌려가는 모습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 과연 오후장에 또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버리파님께서는 네. 미나잉님 감기 걸리셨나 봐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거 바로 알아채시는군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니 분명히 미나잉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한 느낌이었거든요. 하루 만에 지금 코가 꽉 막혀가지고 감기 걸려서 왔어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 감기가 엄청 유행이라고 하니까요. 또 독하대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무엘코님 한번 겪어보셨잖아요. 제가 12월에 진짜 고생 많이 했죠. 그때 그 증상도 좀 심각했지만 감기 낫고 나서 지금 한 달 정도 지났거든요. 아직까지 목이 아픕니다. 이 목이 아파서 특히 마감 시황 때 시황 주기가 혼자서 10분 넘게 떠들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목이 아파서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 정도로 데미지가 좀 많이 오더라고요. 감기가 거의 뭐 코로나급으로 진화한 것 같은데 미나이코 제발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버리파님께서 어떻게 아셨냐면 얼굴이 부었다고. 몰랐는데 모니터로 보니까 눈이 좀 붓긴 했네요. 아, 네, 오늘 눈도 좀 붓고 전체적으로 좀 다 부었어요. 맞아요, 감기 걸렸을 때 코가 꽉 막히면서 이게 뭐가 들어차죠? 붓기 네, 마련입니다. 맞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이 걱정과 함께 미나이코 큰일 없을 겁니다. 네. 자, 그 곰팔님께서 앵커가 목이 아프면 어떻게 하는지 아, 창호앵커님 유자차 드세요라는 한마디. 그래요. 저 유자차도 먹겠고 다시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저도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제시어가 또 어떻게 될지 오늘의 랭킹쇼 주제 알아볼까요? 디디링. IQ예요. IQ? 이거 IQ가 높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민감한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다음 중 가장 똑똑한, 그러니까 IQ가 가장 높은 국가는 어디일까요? 를 주제로 오늘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보니까 역시 아시아 국가들이, 아시아 이 국민들이 좀 똑똑한 사람들이 많군요. 네, 거의 다 아시아에서 왔네요. 네, 대만도 있고요, 싱가포르 있고, 중국, 그리고 네, 일본부터 한국까지 보통 이 동아시아 쪽의 국가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똑똑하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 테고 1등 아닐까요? 1등일 것 같은데 하고 싶은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어쨌든 그게 뭐 나라마다 조사하는 기관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도 언뜻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이
하나의 결과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실제 1위가 어디가 됐을지 유튜브 투표창에 꼽아주시고 저희는 1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5위부터 하나씩 거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국가 올라와 있으니까요. 이 중에서 어떤 국가가 평균 IQ가 가장 높을지 이 부분 좀 함께 골라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 해주실 전문가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재필 전문가님 혹시 네. 지금 나와 있는 국가 대만, 싱가포르, 중국, 일본, 한국 중에서 전문가님 생각에 가장 IQ가 높게 나온 나라 어디일 것 같으세요? 아, 이건 두 말하면 입 아프죠. 당연히 한국이죠. 이건 그렇습니다. 두 말하면 입 아픈 거고.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을지는 이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의견도 한번 참고해 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찾아볼 텐데 유튜브에서 이분이 선정이 됐군요. 유튜브 부자대자님의 종목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부자대자님이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인지 볼게요. 자, 모트렉스를 갖고 계십니다. 모트렉스, 그러면 자율주행 관련된 기대감으로 봐야 될 텐데 매수 가격은 18,500원이고요. 10%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현재 주가는 16,000원으로 좀 내려와 있는 모습이죠. 사실 모트렉스 얼마 전까지 딱 18,650원 거기까지 바닥권에서 쭉 잘 갔거든요. 그런데 18,650원 찍고 이렇게 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매수 가격이 다소 좀 높은 구간에 매수를 한 거거든요. 자, 모트렉스 이대로 놔둬도 괜찮을지 아니면 어떻게 조치를 좀 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모트렉스입니다. 자, 이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관련주로 분류되는 그런 종목이죠. 자, 뭐 근데 보통 자율주행 관련주 뭐 이러면서 실적도 안 나오고 막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이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좀 실적이 잘 찍혀 나오는 그런 기업입니다. 뭐 HUD라 그러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거하고 뭐 ADAS 같은 것들 요런 것들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가장 뭐 매력적인 거는 뭐 실적이 찍혀 나온다는 거, 뭐 그런 부분이 가장 매력적인데 주가는 움직이는 거는요. 어떤 기대감이 있을 때 그럴 때 움직입니다. 보시면 이때도 12월 달에 좀 강한 모습이 나왔죠. 요거는 1월 달에 CES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 그런 걸로 이렇게 움직였고요. 지금 이제는 CES가 끝나니까 또 좀 이렇게 밀린 모습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뭐 이 종목 선정은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선정이었다라는 생각인데 글쎄요. 12월 달에 들어갔으면 매수 시점은 타이밍은 조금 좀 아쉽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요거를 뭐 지금 현재 자리에서 매도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 목표가 손절가 뭐 요거를 좀 알려달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손절가는 명확히 나옵니다. 보시면 여기 며칠 전에 지난주에 저점 찍은 자리 있죠. 이 가격이 6,130원입니다. 자, 이 가격이 이탈된다라면 이 62평선은 당연히 깨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한 번, 두 번째 62평선이 이탈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6,130원. 이 가격이 만약에 이탈될 시에는 그때는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 반등이 나오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언제 매수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대, 그 가격대까지는 조금 좀 저항을 받을 구간들이 좀 있어요. 자, 뭐 여기서 18,500원이시면 거의 뭐 이쯤 수준일 것 같은데요. 이쯤이죠. 자, 그러면 이쪽엔 가기 전에 보시게 되면 여기 242평선도 걸렸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거래도 한참 됐죠. 한참 됐기 때문에 뭐 어떤 특별한 호재가 나온다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요게 좀 이렇게 좀 저항을 받고 더디게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는 보유를 해 보시고요. 위쪽으로 좀 이렇게 움직이면 한 18,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금 매수가가 너무 높아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요. 일단 뭐 목표가는 18,000원 정도 잡으시고
그다음에 손절가 손절 감행하는 가격은 전저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아래 구간을 좀 잡아드렸습니다. 아, 손절은 전저점 라인에서 고민을 해보시고, 위쪽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아, 내수 가격이 좀 높았죠? 18,000원대 정도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모트렉스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진단 해드렸고요. 네. 고독하구만님께서는 1위 싱가포르로 골라주셨고, 몽우님께서는 한국의 1위일 것 같다라고 남겨주셨네요. 그렇죠. 사계절님도 대한민국이고요. 페가수스님은 5위를 말씀해 주셨는데 5위 대만 꼽아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병애님께서는 나 맞아요. 날씨가 갑자기 그렇죠. 한파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맞아. 이게 그 기온 차이가 좀 커요. 따뜻해질 때 갑자기 따뜻해졌다가 추워질 때는 갑자기 추워지고 이러니까 네. 미나이코가 그때 대비를 못한 모양입니다. 아유, 네. 몸이 좀 이거 어디 부위 기능이죠? 몰라요. 저도. 면역력이 약해진 모양이에요. 네. 자, 그리고 또 밑에 보니까 사계절님께서 지수 얘기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코스닥 하락. HLB가 그나마 에코프로 BM부터 LNF까지 밀리는 동안에 갑자기 HLB 솟구치면서 좀 막아주나 싶더니 윗꼬리 꽤 길게 달았죠? 코스닥 갑작스럽게 또 하락으로 바로 돌려버립니다. 요즘 이거 아쉬운데요. 우리나라 날씨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너무 변동성이 크고 이게 오르는 것 갔다가 다시 또 추워지고 좀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좀 오를만도 한데 계속해서 좀 힘이 빠져버리니까 같이 기운 빠지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좀 힘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종목 진단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종목은 네. 흑질 백장님께서 보내주신 GST고요. 네. 27,800원에 보유비중은 30% 들고 계십니다. 27,8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현재가도 한번 확인해보죠. 28,000원 지금 4%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간당간당하게 매수했던 시점으로 떨어지느냐 마느냐 지금 이렇게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어제만 해도 사실 급등하면서 이거 이제 가겠다 이런 맞아요. 기대가 생각보다 컸을 거란 말이죠. 네. 근데 하루 만에 이렇게 좀 내려가게 되니까 이거 잘한 선택 맞을까? 아마 이런 생각들을 같이 하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GST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할지 우리 전문가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재필 전문가님. GST 들고 와주셨는데 27,800원이라서 현재 이제 28,000원 구간이니까 약간 간당간당하거든요. 현재 시점 판단을 어떻게 내려봐야 할까요? 자, 이 GST는 저 반도체 공정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반도체나 뭐 LED 공장 같은데 요런 데서 사용 후에 배출되는 가스를 정화시켜 주는 그 스크러버라는 장비. 그리고 뭐 공정에서 주변의 온도를 일정하게 좀 유지시켜 주는 칠러라는 장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방 산업이 반도체 뭐 이런 쪽이니까 당연히 이 반도체 쪽에 투자가 많이 되면 실적이 늘어나고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뭐 작년에 나름대로는 이 GST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전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입니다. 2023년도에 반도체 기업들 실적 한번 보십시오. 실적이 22년도보다 23년도가 늘어난 기업을 찾기가 힘들어요. 찾기가 힘들고 뭐 이 GST 같은 경우도 좀 줄었죠. 꽤 줄었는데 22년도에 뭐 560억 정도가 났는데 작년에는 뭐 한 400억 정도 날 것 같으니까 꽤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는 뭐 좀 투자도 좀 어느 정도 되고 뭐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업황 자체는 이 올해 반도체 업황이 되게 좋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을 보니까 어제 아니면 오늘인 것 같아요. 어제 아니면 오늘이신 것 같은데 이게 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쫓아갔다라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좀 불안하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오늘 27,800원이면 오늘은 아니겠네요. 자, 오늘 27,750원이 저가니까 800원에 잡았으면 방금 잡았다는 얘기니까 그건 아닐 것 같고 만약에 어제 잡으셨으면 약간 좀 매수 시점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간 걸 쫓아 잡으실 때는요. 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쫓아 잡을 수도 있겠죠. 저는 뭐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다음날 아침에 바로 못 치고 올라가면요. 예,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건데 아직도 그냥 조금 들고 계신다는 게 단타치기는 적합한 성향도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비중이 30%나 되십니다. 이거 여기서 물려갖고 만약에 물리고 손절을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계좌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어제 좀 급등한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요. 안심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뭐 반 정리를 하더라도 15%가 남으니까 그것도 비중이 좀 많습니다. 한 20% 정도는 지금 현재가로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정리하시고 주가가 만약에 좀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그 매도한 거예요. 그건 밑에서 이게 아래로 좀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 나오면 자, 조금 뭐 세게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25,000원 근처까지도 밀 수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또 좀 이렇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지금 보유한 것 중에 저 3분의 2 그러니까 20%는 일단 정리를 하십시오. 정리하고 그 나머지는 조금 들고 가시는데요. 일단 단기간에 이게 좀 강하게 올라오긴 어려울 것 같고 자 뭐 좀 이 조정받는 구간이 나오면 그 20%는 근데 나중에 들어가실 때도 20% 들어가지 마십시오. 한 10% 정도만 들어가셔갖고 이 GST 같은 경우는 전체 비중을 뭐 그냥 뭐 한 20% 정도 그 정도는 들고 가기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일단 지금 20% 정리하시고요. 그 20%는 25,000원 근처에서 뭐 다시 한번 10% 정도 노려보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GST에 대해서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비중을 또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이 방법까지 알려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흑질 백장님께서 오래 들고 있었다고 또 추가로 맞아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오래 이렇게 좀 대응을 했던 만큼 막판 스퍼트 내셔서 조금 더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라이코도 조금 더 스퍼트 올려서 부탁드릴게요. 네. 화이팅! 정말 기운 넘치는 분이에요. 지금 아파 죽겠는데. 이렇게 텐션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는 종목진다 계속 가보고 싶은데 할 게 하나 있죠? 두 종목 도와드렸으니까 오늘 랭킹쇼 주제 잠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중 가장 똑똑한 나라는 어딜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가 왜 오늘 이런 주제로 풀어놨냐? 아. 코로나가 처음에 생긴 게 요때쯤이죠. 맞아요. 근데 아, 이 썰을 제가 안 풀었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2020년 이맘때쯤에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발생을 했는데 코로나19에 걸리고 나면 네. 평균 IQ가 7점가량 낮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몰랐던 후유증이죠. 다들 목 아프고 이런 것만 아실 텐데 IQ가 떨어지는 후유증이 있었대요. 아, 그러니까 이게 뇌기능까지 같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저는 이제 150도 간당간당이네요 저는. 150이요? 원래 한 160 됐으니까. 저는 200이요. 저는 원래 207점이었는데 그렇군요. 코로나 걸리고 나서 200점까지 내려갔습니다. 천하제일 거짓말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취지에서 오늘 이렇게 랭킹쇼 주제를 잡아봤어요. 네. 자, 5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에 저 한 연구의 결과일 뿐이니까 이게 네. 무조건 맞아 이렇지는 않아요. 네. 자, 5위 가겠습니다. 리링. 5위는 바로 아! 한국이 5위였습니다. 이럴 수가. 평균 IQ가 102.35로 나와 있네요. 저의 IQ의 반절이군요. 아, 그래요? 200 가는 양반이 대한민국 과학을 발전시켜야지 여기 왜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5위 대한민국으로 나왔습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 아, 또 다른 국가들이 대한민국 위에 있단 말이에요? 어, 조금 찜찜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냥 나온 결과 하나 저희가 볼 뿐입니다. 자, 4위도 네. 한번 맞춰보시죠. 그래도 국가가 다섯 국가가 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5위를 차지한 거니까 최상위권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 4가지 국가, 4개의 국가 있으니까요. 이 중에서 1위부터 4위까지도 순위 매겨봐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저희가 랭킹쇼 주제 요 얘기를 맨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정답을 맞춰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 물론 무조건 다 도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바로 전날 도와드린 종목도 있고 이럴 테니까. 네. 그런데 제가 그 목록을 다 적어놓고 있거든요. 맞아요. 뭐 무호님, 고독하구마님, 조조아리님, 사계절님, 페가수스님, 재혼나랜꽃님
지금 이분 중에서 일단 한 분 뽑아보겠습니다. 네. 아, 그 마지막에 그 전날의 꽃이 꽃님이시죠? 이분께서 신청해 주신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코스모 화학입니다. 자, 코스모 화학은 매수 가격이 48,900원이고요. 9%. 이거 뭐 지난해 상반기 때 특히 굉장히 인기 있었던 종목 아니겠습니까? 맞죠. 엄청난 주가 상승이 있었던 종목이고 그런데 주가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지금 3자도 앞자리가 무너질까 봐 걱정이 되는 구간이거든요. 이제라도 손절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사실 전날의 꽃님뿐만이 아니라 해피니스님도 함께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코스모화학 뭐 신소재도 그럴 테고 걱정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코스모화학입니다. 아, 2차전지 걱정들이 너무 많은 요즘인데요. 이거 들고 갈까요? 네. 자, 2차 전지 쪽만 보면, 저도 막 되게, 마음이 되게 안타까운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 2차 전지 쪽에, 우리, 저, 보유하고 계신 올해, 이렇게 해서 좀 크게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순진하신 분들이에요. 되게 순진하신 분들이고, 순진하다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마음이 되게, 좀 여리다는 뭐 그런 경우죠. 자, 이거 2차 전지 쪽이 작년에 사실 좀 상반기에 8월 달까지 여름까지 너무 올랐지 않습니까? 뭐 저 바닥에서 보면 열 몇 배씩 올라온 거 그런 거를 자, 이 저 코스모학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상황이었었죠.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악재란 악재는 다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저쪽 근데 가장 큰 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트럼프 리스크예요. 가장 큰 거는 리튬 가격 빠진 거야. 뭐 나중에 수급 타이트해지면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전기차 수요 같은 경우도 뭐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밀어준다라면 살아날 수도 있는 건데요. 이게 트럼프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또 이렇게 확정이 된다라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게 좀 움직이려면 발목을 잡고 또 끌어내리고 이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오늘 저녁에 미국에서 뉴햄프셔주에서 공화당 경선이 또 있어요. 자, 지금 뭐 2위 디센티스 후보는 저 그렇게 했죠. 사퇴를 했죠. 지금까지 2위 하던 그분은 플로리다 주지사인데 그분은 사퇴를 했는데 하면서 뭐 그냥 곱게 나 안 할게 이러면 될 텐데 또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자, 이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나 뭐 저 저런 것들 외교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인데 트럼프가 되면 되게 좀 꼬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 니케일리가 지금 뭐 그나마 조금 따라가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그 뉴햄프셔 주에서 만약에 니케일리가 저 1등을 한다라면 거기 그나마 약간의 희망은 좀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뭐 여기서도 트럼프가 이긴다라면 그대로 뭐 공화당 대선 후보는 니케일리로 정해질 트럼프로 정해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자, 지금 이 특히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연속으로 빠진 게 되게 심했네요. 1월 8일 이후로 1월 8일이 조금 크게 놓고 보면 이날이네요. 이날부터 단 하루도 둘, 넷, 여섯, 여덟, 열, 지금 12거래일째 단 하루도 올라오질 못했어요. 자, 계속해서 12일간이나 연속으로 빠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음선도 계속 났고, 빠지기도 12일 연속으로 빠지고, 오늘도 마이너스니까요. 요거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너무 오랜 기간 쉬지 않고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을 텐데, 그 기술적 반등이 아주 강하거나 뭐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자, 뭐 조금 좀 기다려 보시면 여기 저점 있는 자리 여기 깨고 내려갔죠. 자, 원래 그 손절을 감행을 하시려면 손절을 해야 될 자리는 많았었어요. 자, 보시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전저점을 깨는 모습이 나오면 이때도 손절을 해야 될 타이밍이었고 이때도 깨는 모습이었으니까 이때 뭐 손절을 감행해야 될 타이밍은 되게 많았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죠. 이때 이 가격을 깼을 때 손절이 나갔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지 못하고 뭐 지금까지 끌고 오셨는데요. 일단 기술적 반등은 좀 기다려 보십시오. 뭐 워낙 뭐 저 12일 동안이나 단 하루도 오르지 못하고 밀렸다라는 거는 기술적 반등은 가능성은 있다라는 얘기니까요. 다만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한 3만 4천 이 가격이 한번 보게 되면 3만 4,500원이네요. 3만 4,000원 이상 정도 그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다라면 그때는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저 공화당 대선 후보가 헤일리가 선전을 한다 그러면 좀 더 보셔도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다라면 뭐 3만 4,000원 정도 뭐 그쪽 근처에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스모 화학 살펴드렸습니다. 확실히 2차전지 관련된 얘기가 나오니까 미국의 정치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죠. 네. 지금 채팅창에 어떤 분이죠? 팻 매트니 님이신가요? 트럼프 확정 하시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네. 근데 진짜 2차전지주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대선 결과가 또 어떻게 될까? 이 부분도 조마조마합니다. 진짜 정말 많은 분들이 요즘에 걱정들을 너무 하고 계셔서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2차전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걱정들 함께 좀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생기면 좋겠네요. 네. 자, 지금 보니까 제가 IQ 얘기하면서 163 얘기했다가 키가 163 아니냐. 아니 근데 상대가 163 아니냐. 다른 163 많이 나오는데요. 근력 지수가 높아 보인다 하고서 상호행 3대 163이라고. 163. 실제로는 몇인가요? 저 495 치입니다. 와. 트럼프 너무 싫다까지 나오는데 더 이제 이게 혐오로 가기 전에 종목 진단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공개해 볼까요? 네. 이번에도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의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네. 누구신가요? 페가수스님이시죠. 네. 자, 페가수스님께서 이 종목도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에요. 바텍 보겠습니다. 그 치과용 그 의료기기 쪽이죠. 바텍의 매수 가격 35,400원 10% 가지고 계시는데 좀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사실 의료기기 쪽도 지난해 알게 모르게 좀 굉장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바텍을 35,000원대 매수하셨고 현재는 33,000원 조금 못 됩니다. 추가 매수를 해서 본전 이상 끌고 가는 게 어떠냐. 추가 매수 문의거든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추가 매수 이거 괜찮을까요? 예, 바텍은 추가 매수도 가능한 종목일 것 같습니다. 지금 저 1959년생부터 1971년생까지요. 100만 명 이상 태어났습니다. 그분들이 치아가 안 좋죠. 저도 뭐 치아가 좀 안 좋아서 임플란트도 몇 개 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이 바텍 같은 경우는 치과용 디지털 엑스레이나 CT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실적이 뭐 재작년보다 작년이 살짝 못하지만요. 뭐 좀 잘 그래도 나름대로 견조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이 작년 기준으로 한 744억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4,887억밖에 안 돼요. 그럼 주가 자체가 좀 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자리는 추가 매수를 들어가기에는 조금 좀 어설픈 자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 그때는 추가 매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조정받는 가격이 보시면 뭐 한 3만 2천 원 정도 대에서 여기 저 22평선도 있고 62평선도 있고요. 그게 저 지지선이 될 만한 자리가 3만 2천 원 근처 정도에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그 정도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면 뭐 충분히 좀 본전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니까요. 자, 뭐 이 바텍 같은 종목은 좀 조정 시에 32,000원 근처에서 추가 매수해 보시고 그다음에 저 매수하신 가격대 목표가는 보면요. 한 이 정도에서는 저항 받을 수 있습니다. 한 35,000원 좀 넘게.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지금 원래 가격이네요. 자, 매수하신 가격 근처 정도, 그 정도에선 저항을 받을 수 있어요. 뭐, 그러니까, 좀 32,000원 근처에서 매수를 하시면, 지금 매수하신 가격, 원가, 뭐, 그 정도까지 가면 수익이 난다라는 얘기죠. 자, 추가 매수해갖고 좀 보유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텍이었습니다. 추가 매수, 이거는 오케이 사인 떨어졌습니다. 추가 매수하고 보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바텍을 끝으로 해서, 우리 이재필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게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네. 사계절님께서, 아, 이 표현이 안타까운데 공감이 왜 이렇게 되죠? 한국 증시 독감 걸렸다. 아. 아, 그래요. 사실 진짜 이쯤이면 시원하게 한 번쯤 오를 만도 한데. 그러니까요. 시원한 상승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나마 5점짜리 좀 올라가나 싶더니 코스닥 지금 보니까 5점에 또 빼고 있거든요. 자꾸 누가 막 짓밟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속상한 정도가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박순혁 팬님께서는 네. 일본으로 돈 다 날아가는 건가? 하! 라고 남겨주셨는데 이거는 살짝 다른 얘기지만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작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여행을 진짜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총 쓴 금액의 규모가 6조 원이래요. 아, 맞아요. 저도 언뜻 본 것 같은데 비슷한 얘기였습니다. 일본에 방문한 외국 관광객, 네. 한국이 제일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요. 한국인들이 작년에 일본에서만 6조 원을 썼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좀 되게 놀라웠거든요. 오히려 일본에서 좀 왔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요. 증시 기운도 뺏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아, 지금 독감이 좀 한 달 가느냐? 휴머니스트님의 한마디도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더 내려가지만 않기를 소원해 보면서 자 일단 오늘 다음 종목 오시 전에 이거 주제입니다. 4위 한번 공개를 하고 갈게요. 네. 다음 주 가장 똑똑한 나라는 어디일까입니다. 자 4위를 공개해 주시죠. 디디링. 자 4위는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의 평균 IQ가 104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봐요? 그 인구수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인구수가 많으면 오히려 그렇다고 평균이 높을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 인구수가 많으니까 이제 넓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사람이 숫자가 조금 더 높은 거죠. 아니 이럴 수도 있어요. 하필 저 연구에 쓰인 그 대상들만 높았던 거죠. 한국이 우위인 걸 인정할 수 없다. 딱 보고 뭔가 인상 보고 뽑은 거 아니에요? 똑똑해 보이는 사람 따라 뽑고 막 이런 거 아니겠죠? 관상 아니에요, 그래요. 관상. 연구진에게 좀 신뢰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쨌든 4위가 중국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1, 2, 3위 남아 있으니까요. 일단 3위도 한번 맞춰주시죠. 네, 이렇게 4위까지 공개해 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전문가님 만나볼게요. 지금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아, 유튜브 콩주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와, 이거 지난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던 종목인데, 요즘에는 다소 소외가 되었던 게 아닌가. 반도체에서도 정말 대단한 종목 중에 하나죠? 하나 마이크론 보겠습니다. 자, 하나 마이크론 매수 가격이 25,892원이고요. 20% 비중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자, 하나 마이크론의 현재 가격 좀 볼까요? 현재 가격은 27,600원. 사실 지난해 11월에 34,500원까지 고가를 썼다가 현재는 좀 내려와 있는 구간이죠. 자, 27,600원 현재 가격. 매수 가격보다 오히려 좀 높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마이크론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네, 일단은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워낙에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 제조 반도체나 뭐 그다음에 뭐 YIK, 뭐 엑시콘 등등 해서 이제 뭐 CXL 혹은 뭐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미증시 쪽의 상승을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점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 주는 그런 섹터군들이 또 상승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공정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의 지금 현 업황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온디바이스 AI나 뭐 혹은 뭐 CXL 이러한 쪽은 기대감을 갖고 움직이는 쪽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업황 회복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약간의 이제 또 살짝 꺾이는 움직임이 나왔었던 것 부분 자체가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이 약간은 좀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 마이크론도 이제 같이 하락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하나 마이크론도 같이 반등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 마이크론 자체는 이제 기업이
굉장히 조금 성장을 해 나가고 있어요. 작년에는 사상 첫 1조 매출 달성을 했고 올해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더 캐파가 커지면서 1조 5천억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지금 현재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제주 반도체나 뭐 이제 뭐 엑시콘, YIK 이러한 종목들과는 살짝은 다르게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 하나 마이크론은 반도체 업황과 밀접하게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하나 마이크론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제 어떠한 흐름이냐? 딱 28,900원 정도에서 매물대에 막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 매물 구간에 막혀서 어제 정확하게 이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구간을 뚫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구간을 뚫어주면서 앞선 구간 매물을 소화해줘야지 추가적으로 신고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이제 이 매물 구간을 뚫어주기 위해서는 무언가 조금 중요한 이슈 혹은 긍정적인 이야기가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업황 개선이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막 삼성전자 치고 올라가고 장비주도 치고 올라가고 이러한 그림이 아직 당장에는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저는 조금은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보게 되면 수급 자체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당장에 이 매물 구간을 뚫어주기에는 조금은 힘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추가적으로 이제 결국 이 더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잖아요. 작년에 사상 첫 1조 매출, 그 다음에 올해는 1조 5천억 정도까지도 추가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업황이 추가적으로 이제 회복이 되어 간다, 더 좋아진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 마이크론도 이 구간을 뚫어줄 만한 충분한 힘은 나타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 위해서는 조금의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비중이 조금 충분히 여유로우시고 현금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더 이제 시간을 좀 기다려 보시면서 하나 마이크론이 상승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방법은 기회비용을 낭비하기 싫으시다라고 하시면, 지금 딱 보시는 5일선 정도가 27,200원입니다. 27,200원 정도 이탈을 하게 되면 일단은 한 차례 정도 차익 실현을 해 주시는 거죠. 한 차례 정도 차익 실현했다가 향후에 다시 한번 수급이 좀 강하게 밀고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앞선 매물을 소화해주는 그림이 나올 때 재매수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이 FOMC도 앞두고 있어서 지금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주 반도체와 이런 이제 엑시콘 같은 뭐 CXL, 온디바이스 AI 쪽, 이쪽과는 살짝 궤를 달리해야 되는 이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에 뭐 수익을 좀 챙기고 싶으시면 27,200원 혹은 지금 바로 정리하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길게 봐도 상관은 없다. 몇 개월 정도는 조금 더 이제 기다려볼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한 1차 목표가 3만원 정도로 두고 어느 정도 가져가시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유가 되신다면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해 보셔서 3만 원까지 노려보는 전략을 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현재 또는 27,200원 구간에서 정리를 해보시는 전략으로 세워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좀 볼까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칠리소스님의 이 한마디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중국이 오늘 애기쇼 주제에 4위로 나왔잖아요. IQ가 높은 것으로. 제갈량까지 쳐서 4위가. 아, 제갈량이 혼자 한 만 정도 되고. 이런 뭔가. 아, 만이요? 만점 너무 웃긴데. 그분은 역사적으로 정말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아, 그건 맞는데, 만이라는 게 너무 웃겼어요. 대충 뭐 만, 그냥 치죠 뭐. 어쨌든, 제갈량까지 쳐서. 이런 센스는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뭐, 종목 진단도 계속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세비캠, 동국 SNC 올라오고 있고요. 제 IQ가 163, 제가 아까 그냥 애드립으로 그냥 던진 건데 그럴 리가 없겠죠? 163이면 아마 저는 서울대에서 과학을, 기술을 연구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네. 뭘까요? 다음 종목 바로 볼 텐데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장봉근님께서 보내주신 아 이것도 오랜만에 봐요. 그쵸, 뷰노입니다. 네, 의료 뷰노. AI 관련해서 루닛이랑 진짜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거. 그렇죠. 뭐 최근에 다시 좀 의료 AI 관련해서 몇 가지 종목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뷰노도 잠시 이제 이렇게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37,900원에 25% 보유비 좀 들고 계신데 네. 현재 뷰노의 주가가 33,000원까지 내렸기 때문에 좀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제는 한번 튀어 오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사람 욕심이라는 게 4만 원대까지는 또 갔으면 좋겠거든요. 이렇게 올라주기 그렇죠. 시작하면. 사실 그리고 지난해 상반기 무렵인가요? 이거 주가 10배 올렸던 종목 아니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예. 그때 정말 속 시원하게 올라줬는데 다시 한번 좀 질주를 펼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뷰노를 들고 와주셨는데요. 지금 37,900원에 매수 단가를 갖고 계신데 33,8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종목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뷰노 같은 경우에는 의료용 AI 쪽이잖아요. 그런데 의료용 AI 쪽은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아직까지 적자 진행 중인 기업이거든요. 적자가 진행 중인데 작년에 이렇게 이제 어마무시하게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어느 정도 기대감이 좀 크게 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발현을 하면서 당장에는 이제 적자가 나오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제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야. 이러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그대로 발현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뷰노는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예전에는 매물 구간이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기대감만으로 충분히 그냥 수급만 밀어넣어주면 쭉쭉쭉 상승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앞선 구간에 매물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났죠. 그죠? 앞선 구간에 매물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사실상 뷰노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려면 이 앞선 구간에 매물을 또 한꺼번에 삼켜주는 움직임이 나와주어야지 결국에는 고개 틀어주면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워낙에 지금 매물대가 두터운 상황이기 때문에 뷰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매물대를 삼켜주기까지 상당히 또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결국에는 그런 상승이 나오려면 시장에서 또 기대감을 가져갈 만한 이슈가 하나 나와주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뷰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반등시 매도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면 당장에 앞선 3만원 후반대 구간만 해도 매물대가 너무나도 두텁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약 한 36,000원에서 37,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뷰노는 바로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금 보게 되면 저점이 약 한 31,000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간 이탈 시에도 저는 정리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이 구간 이탈 시에는 2만 원 초중반 정도까지는 열려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이제 또 바닥을 잡아주느냐 반등을 하느냐 또 이탈을 하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뷰노 같은 경우에는 저점 이탈 시 마찬가지로 정리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일단 시장에서 올해 AI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분명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폴라리스 오피스는 최근에 상당히 상승이 잘 나왔는데 그 외에 다른 AI 관련된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조용하고요. 뷰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수급이 들어가고 있지 않은 모습, 즉 시장에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다. 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뷰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점 이탈 시 정리, 그 다음에 반등 시 정리 쪽으로 잡아가셔서 이 종목은 앞에 매물권이 너무나도 두텁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수익을 챙긴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적당히 이제 이 손실을 좀 최소화한다라는 생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의료 AI 관련해서 뷰노까지 진단해 드렸습니다. 아, 이쯤에서 다시 한번 랭킹 주제로 갔다 와볼까 하는데요. 네. 다음 중 가장 똑똑한 평균 IQ가 높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4위까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3위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요. 3위는 어떤 국가일까요? 네, 3위는 싱가포르입니다. 아... 105.89. 사실 이 가장 똑똑한 나라라고 했을 때도 평균이기 때문에 차이가 거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뭐 1, 2포인트씩 이렇게 막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요. 이거 연구 제대로 된 거 맞나요? 어쨌든 뭐 3위가 싱가포르로 나와 있습니다. 105.89였고요. 자, 채팅창에 재밌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휴머니스트님께서 참고로 우리 따라 163.5 하시길래 오? IQ도 점 5가 있구나. 저 소수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 그렇구나 했는데 키가 163.5래요. 아, 진짜.
제대로 한번 제가 걸렸습니다. 야, 역시 우리 시청자님들의 이 언변은 진행자보다 위가 아닌가 싶어요. 가끔 그러니까요. 보면. 유머 감각도 야. 좋으시고 좀 좋습니다. 담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 3위까지 공개를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종목 진단 이어가 볼게요. 네. 자 이번에는 유튜브 김용숙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아 동국 SNC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동국 SNC 매수 가격을 볼게요. 3,415원입니다. 아, 매수 가격보다 현재 주가가 조금 내려가 있죠. 3,325원입니다. 자 동국 SNC의 비중은 15%.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동국 SNC가 한창 잘 나갔을 때 주가가 무려 지금 거의 4년 전이죠. 이게 11,200원 이렇게 갔던 종목이거든요. 주가 수준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더 솟구칠 수 있을지 전망, 비전을 좀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동국 SNC 이제부터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시장에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겨날 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동국 SNC 같은 경우에 흐름이 나오는 이제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그날 당일에 끌어올려버리고 바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뭐 풍력이나 뭐 태양광 쪽, 뭐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관심이 쭉 유지가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단발성 이슈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지금 현재 시장은 또 심지어 완전하게 이제 성장성의 키워드를 맞추어서 가는 종목들만 가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풍력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관심을 보여줄 때 추가적으로 조금 그 관심이 이어질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판단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동국 SNC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찌 됐든 최근에 물량이 또 아예 안 들어간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동국 SNC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볼만한 그런 이제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말씀드렸듯이 풍력이나 혹은 이제 그 외 친환경 쪽이 시장에서 무언가 힘을 확실하게 갖고 갈 수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오늘 약수익권으로 돌아섰는데도 불구하고 매도를 안 하셨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수익권이 오게 되면 차익 실현을 좀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풍력에 대한 부분은 기대감과 그 다음에 우려감이 공존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기대감이라고 한다면 사실 꾸준하게 수주권들이 계속해서 이제 뭐 북미향으로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기대감보다는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우려감이 조금 더 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뭐 최근에 전기차도 그렇고 뭐 그 다음에 뭐 친환경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지금 북미 쪽에 좀 반응이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데 아무래도 북미 쪽에서는 지금 현재 약간의 우려감이 조금 더 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관심도가 많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동국 SNC는 조금 더 들고 가보시되 수익권으로 전환이 되면 조금 더 확실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동국 SNC는 일단은 3,500원에서 600원 정도 목표가로 설정을 하시고 이 정도 구간 오게 되면 정리. 그다음에 5일선 이탈 시에 정리 쪽으로 잡으신 다음에 이 종목은 기회 줄 때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국 SNC 기회가 있을 때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뭐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참고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채팅창 좀 볼까요? 마지막까지도 오늘 레퀴쇼 주제에 관련된 언급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 베가수스님, 아까도 정답 외쳐주셨는데 끝까지 가시는 분이요. 일본, 2위 대만 이렇게 해주셨고 아, 버리파님, 1위가 일본인 것 같다. 우리 고독하고님께서는 영혼까지 끌어온 IQ. 그래요. IQ가 영혼까지 끌어올리면 올라가나요? 그래요. 자, 그러면 저희는 또, 종목 진단 갈 텐데 아마 이게 오늘 마지막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가장 먼저 인사를 주로 주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강병옥님의 종목으로 가볼게요. 오늘은 오랜만에 보는 종목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나무가입니다. 자, 나무가 매수 가격부터 좀 살펴볼게요. 14,800원, 그리고 10% 비중이신데, 현재 주가는 16,160원입니다. 수익을 보고 계세요? 와. 자, 나무가가 이게
지난해 10월 말쯤이었죠. 만원대 위태위태하게 좀 저점을 잡았습니다. 만원 간신히 잡아주고 나서 그 뒤로 꾸준히 계속 올랐어요. 자, 그래서 16,000원대까지 지금 거의 60%를 올려놨습니다. 자, 오늘 장도 보면 장중 고점은 17,000원대 위까지 올려놨었거든요. 자, 나무가 일단 흐름 자체는 추세가 좋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해봐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나무가입니다. 수익 더 한번 노려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오늘 오후까지의 흐름이 상당히 조금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뭐 나무가의 이제 움직임을 이제 봤을 때 최근에 뭐 이제 좋은 이야기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뭐 XR용 3D 센싱 모듈에 대해서 이제 납품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나무가가 카메라 모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이제 애플 비전 프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부분도 지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 봤을 때 오늘의 흐름이 저는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보게 되면 17,000원 구간까지 상승이 나왔잖아요. 상승이 쭉 잘 나오다가 매물 구간에 부딪히면서 어느 정도 음봉 나오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나무가가 결론적으로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려면 이 구간 뚫어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보게 됐을 때 매물 구간이 현재 최근에 들어갔었던 수급 대비해서 상당히 두텁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가가 이제 이 17,000원 구간을 추가적으로 뚫어주면서 상승이 나오려면 하나 정도는 더 좋은 이야기가 나와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이야기가 부재하기 때문에 오늘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후까지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후까지 이렇게 이제 음봉으로 좀 마무리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양봉으로 끌어올려주는 움직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혹여나 이제 내일 정도에 한 차례 정도 더 음봉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는 차익 실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나무가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바닥 잡아주면서 쭉 우상향을 해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전 고점 매물대 부딪히면서 차익 실현이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이 구간 뚫어주어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거지, 이 구간을 못 뚫어주면 그대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후까지 흐름 자세히 보시고, 오후까지 추가적으로 무언가 이제 양봉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그러면서 만약에 내일 추가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늘 차익 실현 의지가 상당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 이 종목은 차익 실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만약에 17,000원 정도 구간 뚫어주면 18,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라는 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무가까지 종목 진단을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혜글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다 도와드렸고요. 오늘 또 시간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마치기 전에 랭킹쇼 주제 1위와 2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2019년 한 그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음 중 가장 똑똑한 나라는 어디일까? 다섯 가지 국가 중에 랭킹을 매겨봤습니다. 이 국가들이 실제로 세계 최상위의 똑똑한 나라들입니다. 1위와 2위 공개해 주시죠. 르르링. 1위는 일본이었습니다. 아까 우와. 페가수스님이 이렇게 딱 맞춰주신 것 같은데. 네. 맞죠? 정확하네요. 일본과 대만 순서 둘 다 106포인트인데 소수점이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자료의 북한에서 결과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 중국, 한국의 순서였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에 걸리면 이제 이런 IQ 점수가 7점가량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의 원래 IQ는 플러스 7점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더 똑똑한 우리 똑똑한 투자를 위해서 토마토 TV와 다 함께 해주시고 랭킹쇼도 많이 들어와 주시죠. 자,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종목 진단 다 못해서 아쉬운 분들 많으시죠? 종목 진단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진단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진짜 쉬운 진단,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시간에는 포트폴리오 진단을 해드리니까요. 이쪽으로 전화번호 적혀있죠? 꼭 연락을 미리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쉽지만 저희 랭킹쇼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